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What's good, everybody? We're Day6, and we're here to do your AMA, aka ask your questions or ask us anything on Reddit, r/kpop. Let's get it! The cursed dancer, what three things you always keep in your bag when you go out? 휴대폰, 카드, 가방. 가방 아니 가방 안에 뭐가 가방 안에. 아. 형진이는 가방에 병따개 있지 않나? 전 너무 많아요. 네. 네. 항상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네. 네. 뭘 얘기를 해야 되나 세 모르겠어. 세 가지로 못 끝나요. 치실도 여 다니고 이어폰, 인이어. 아, 이어폰. 인이어, 우산, 피크, 동전 뭐 많아요. 그냥 다 있어요. 그냥 웬만한 거는. 그리고 걔네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쭉 있잖아요. 네. 그냥 걔네들은 네. 항상 상비해야 되는 것들. 나는 wallet, windbreaker, and note. 무슨 yes. 노트? 무슨 노트요? Notebook? No, music note. 아니잖아. 나 지금도 있어. 아 있어? 잘 꺼내진 않는데. 연습 때 넣어두고 그쵸.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아, 전 진짜 좋은 질문 하나. 그럼 예, 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식성진님이란 분이 보내줬어요. 박성진. 왜? Why are you? Why are you so handsome? 이거는 번역 필요 없죠? 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갑자기 형은?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하셔도 왜 그런 거예요? 아, 저는 진짜 아빠를 되게 빼닮았어요. 아. 네. 그냥 유전자가 아, 네. 되게 좋다. 타고나게. 아, 아, 계열이 약간 네. 좋았다. 운이 좋았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것도 성진 씨한테 온 건데요. 네? 일단 또요. PTAL93 to 성진. Are you happy now that your hair is growing good or do you sometimes miss you or bald head? 왜 갑자기 bald head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저는 머리를 기르는 입장으로서는 되게 기쁘긴 해요. 조금씩 길러가는 그 약간 재미를 좀 느끼고 있다 해야 되나? 옛날에는 살짝 기는 그 순간 잘라버리는 게 행복했다면 지금은 약간 기르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 시절이 확실히 그리울 때는 있어요. 샤워할 때 좀 뭔가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느낌? 아, 약간 그쵸. 이런 거는 좀 있긴 해요. This next one is from Leah Theater. What would each member's role be in a zombie apocalypse? 우리는 좀비가 안 된 거죠. 좀비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부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가장 먼저 좀비가 되지 않을까. 아, 죄송한데 저일 것 같아요. 아, 형일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형이... 저는 입을 막 이렇게 하다가 원래 말 많은 사람들. 아, 영화에서 네, 말 제일 많은 사람. 말 많은 사람이 제일 먼저 감염이 돼요. 아, 재영 형은 미안한데 좀비가 바이러스 온 세상이었을 때 그 전에 이미 이미 좀비가 내가 좀비 바이러스 시초. 형이 바이러스. 형 때문에 생긴 거였어. Next one is from Sleep Mode 99. What superpower would you want to have and why? 저 컨슘. 사는 거요? 사는 거 말고 그 스킬을 컨슘하는 거. 아, 다른 사람 스킬을 뺏어가는 거. 아, 근데, 다 써보려고. 근데 아니, 형. 초능력 형 아무도 없고 네. 형만 있어. 아, 나만 있어. 그럼 뭘 컨슘하나? 컨슘하는 능력만 있어. 저는 타노스 능력 가질게. 다 없애는 거요? 왜? 이거 다 있잖아. 아, 모든 걸 다 가지고 싶다. 아, 그런 능력으로 뭘 하고 싶어요? 뭘 이뤄내고 싶어요? 그냥 한번 말해봐봐. 일단은 다른 행성에 우리의 뭔가 데이식스를 알린다. 타노스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데이식스를 알린다. 마케팅을 한다. 저는 잠을 안 자도 되는 괜찮은 거 좋아요. 네. 진짜 좋아.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은 거. 피곤함 자체가 없는 거. 네.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오, 나 이거 할래. 이거 괜찮다. 이거 좋다. 네. 오, 이거 진짜 괜찮다. Cease the peril. Sent in. Day6 skincare routine, please. 제일 스킨케어 잘하시는 분이 형진 씨인가? 저요? 오. 제가 살다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네. 재영이 아니면은 영케이 씨. 맞으면 쪽. 어 잠깐만. 아니 저는 도훈 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걔 아마 한 10분 넘게 하는. 아 맞아. 세수가 어떻게 10분이 될 수 있어요? 아, 일단 화장을 하면 네. 일단 오일로 다 발라요. 아 오일. 다 바르고 물로 씩 헹궈내고 그다음 이제 폼클렌징 딱 해요. 그다음 또 헹궈내고. 폼클렌징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거 그냥 손 비벼가지고 네. 얼굴에 바르는 거죠. 얼굴을 이렇게부터 발라요? 아니면 뭐 이렇게부터 발라요? 아, 저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질문. 아이 리무버는 안 하나요? 저희 또 메이크업 해주신 분께서 네. 특별하게 아이라인 그런 거 안 하고 그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아 근데 이렇게 잘생겼어요? 어 갑자기?
그냥 똑같아요. 네, 사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루틴은? 1번 오일, 2번 폼클렌징, 3번 비누. 아, 비누까지 해? 비누까지요? 폼클렌징이 끝이 아니에요? 헤어 메이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머리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얼굴만 씻을 수 없어요. 아니 머리를 먼저 닦고 얼굴 닦으면 되잖아. 아, 저는 얼굴부터 닦아요. 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씻어요. 아, 근데 이게 사실 말이 되긴 해. 왜냐면 머리 스프레이가 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아, 저도 그래서 샤워 맨 마지막에 비누예요. 아, 그래서 비누가 거기에 한다고? 들어가나요? 네. 얼굴에? 네. 그 얼굴에. 그럼 어디다요? 몸 문댈 수 있지. Okay, next question. Are there any countries or cities where you have never performed but would really like to?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네. 좋지. 아이슬란드 가보고 싶어요. 이유는? 도영이 형이 거기 갔다가 사진 찍었잖아요. 진짜 부러웠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장난 아니야. 만약에 이거 뭐 현실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배경이 뒤에 있고 무대에 공연하면 진짜 멋있을걸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 근데 진짜 장난 아니야. 밤에 이렇게 캠핑카를 타다가 세워 나와 그냥 위를 바라보잖아? 구글에서 나온 사진 같아.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는 네. 인천? 저도 인천 생각했었어요. 아, 아 진짜? 이제 원필이 네, 홈타운. 아직 원필이 홈타운은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아, 저희는 좀 몇 번 가봤어요. 저희끼리는 갔죠. 홈도 갔고. 동훈이만 안 왔던 거예요? 홈타운이 아니라 홈도 갔고.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친해져 봅시다. 네. This is from Reaper's Drones. You said you wrote over 100 songs before Congratulations was approved for debut. Have any of those songs been improved on and released since then? Or have ideas been used in released songs?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Congratulations이 컨펌 되기 전에 그 1집에 많은 곡들이 또 수록곡들이 있었죠. 어르신 됐어도 그 전에 쓴 곡이었고 태양처럼 발에 아니에요? 발에는 2집이었어요. 컬러스. 컬러스도 그 전에 네, 그 전이었어. 하고 다른 파트들도 우리가 갖고 오지 않았나?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데뷔하기 전에 원필이랑 같이 작업했었던 노래에서 원필이가 한 훅을 아우? 라고 썼는데 그거를 아우에 갖고 와서 아우에? 그거 형이 거예요. 만든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진짜? 어, 원필이 맞아. 우린 다 여태까지 제이씨가 만든 줄 알았어요. 그거 리사이클링. 아, 이렇게 재활용을 해버린다? 그 되게 고급지게 잘 했는데 네. 근데 원필 씨가 했던 아우 그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이 씨의 그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똑같은 건데 형이 살린 거예요. 네, 형이 살렸어요. 감사합니다. 형이 살렸어요. 리사이클맨. This is from Esther Lau. If you had the chance to work with any artist, who would it be? 저 쭉 미는 거 있습니다. 진영이 형. 네, 피디님. 저 지난번에 그 두 분이 작업하셨었죠? 초콜릿이라는 초콜릿! 곡을 두 분이 작업했는데 조금 부러웠어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거든요. 좋았어요. 저는 아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크립트의 메인 보컬 아오 네, 이거 뭐지?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뭐 아무튼 네 그분과 네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분 멜로디 라인이 되게 예쁘게 잘 쓰셔서 그 리듬감도 되게 좋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같이 작업해보면 좋은 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제일 최근에 아 이분이 탑 라인에 진짜 놀랐던 곡 Carly Hansen. Hey, so why you wait? 그런 기타 반주에 그게 나오지 상상도 못해서 딱 나왔을 때 되게 한 방 맞은 느낌이었어요. 오 하면서 아팠어요?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네. 오케이 오케이. Next question. I read your mind, boy. Where do you think your life will be a few years from now if you continue doing what you're doing today? 저는 똑같을 것 같은데. 저는 똑같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뭐 연륜이 쌓여서 좀 더 여유가 있고 능글 맞아지고 그냥 아저씨 아니야? 저희 그러면 저희 그럼 37이고 38, 36, 35. 와, 내가 35. 그럼 이제 좀 가정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쯤이면 이제 데이식스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계속 할 그래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공연 같은 거는 계속 하고 정기 모임 느낌. 네, 정기 모임 느낌으로 쭉 할 수 있으면 진짜 행운이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근데 모이려면은 네. 그럼 저희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계속 그쵸. 와주실 분들이 계셔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끼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개 이런 거 묶어놓고 뭔지 알죠? 개. 아, 개. 그, 개.
겨이. 그래서 개모임이라고 이제 돈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까먹었어. 저는 그런 건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달달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1년에 한 번 큰 돈을 이제 이렇게 아무튼 개모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든. 오케이. So. 오케이. That concludes our questions. With the AMA with you guys, we had so much fun. But other than that, we hope that we answered a couple of your questions that you guys have been curious about throughout the period of Day 6's life. Yes. Thank you for having us today. And One Pill also wants to say, for global fans in English. Today is we are Day 6 in AMA in the house, in the building. In the building. Yeah. Okay, anyway, thank you guys for having us today. We had a lot of fun. Hopefully we'll see you again later next. Peace. Bye. Thanks for joining us today. We had so much fun. Also, don't forget to subscribe, comment, and like. Hello 82. Thank you for having us. Bye.